안녕하십니까. 도이치모터스 성수전 시장에서 근무하는 이재동 과장입니다. 어우, 오늘은 너무 밝습니다. 오늘 출고할 차량은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바로 i4M50입니다. 여러분, 박수! 아, 정말 오랜 시간 2021년 12월 1일날 계약을 사전 계약을 해주신 우리 이주땡 고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분께서는 저의 유튜브 구독자이기도 하시고 굉장히 또 많은 신경을 써주셔서 제가 이렇게 좀 오랜 시간 기다렸다가 마지막 사전 물량으로 이제 M50이라는 차량을 출고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굉장히 전시장에 좀 차가 많고 좀 시끄러운 관계로 이런 차량 안에서 인사를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너무나 감사드리고, 일단 이 차량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i4 M50 그랑쿠페 P2라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블랙 사파이어에 지금 현재 이제 시트 자체는 모카 시트입니다. 코코아 색깔이라고 하죠, 이런 색깔을. 그래서 이런 색깔이 지금 이제 출고가 돼서 기다리고 있고요. 교본상 나와 있는 키로수는 378km를 갈 수 있는데 이제 지금 여기 완충했을 때의 키로수는 385km를 갈 수 있는 그러한 키로수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고 이런 앞에 있는 이 커브드 디스플레이라고 하죠, 이런 그러한 계기판이 이번에 새롭게 접목이 되면서 바뀌어서 출고가 되고 있고요. 이런 게 굉장히 또 한눈에 또 이렇게 쫙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또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손을 통해서 메뉴 항목을 통해서도 굉장히 많은 그러한 시스템적으로 들어가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에어컨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에어컨은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이렇게 화면에 떠서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끌 때는 그냥 요거를 끄면 다 꺼지고요. 켤 때는 이렇게 켜서 이제 기존에 기억했던 거를 기억해서 에어컨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인 i4 M40과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에 이렇게 틈새에 이렇게 보시면은 다 매듭이 이렇게 지어져 있는데 이러한 그립감이 굉장히 또 뛰어나기도 하고요. 이런 느낌이 굉장히 또 M이라는 느낌을 또 받아보실 수 있는 그러한 차종입니다. 40과는 좀 다르죠, M50이. 그래서 키로수는 40보다는 좀 덜 가지만 그래도 실외와 실내가 약간은 좀 다르다는 느낌을 좀 받으실 수가 있고요. 키로수가 점점 늘어나네요. 392km, 아까 385km였는데 392km. 그래서 대략 제가 봤을 때 한 430km 정도 좀 갈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여러분, i4 M50은 이렇게 키가 총 3개입니다 일반 키 2개와 카드키인데요, 이 카드키가 굉장히 검정색으로 나오죠. 저는 굉장히 멋있는 것 같습니다. 이 키 자체도 고퀄리티의 그런 느낌을 받아볼 수 있는 카드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쪽에는 또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탑재되어 있고요. 컵홀더 기능과 이러한 시가책도 같이 겸용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차는 아시겠지만 이러한 그 감싸고 있는 이러한 그립 부분이 전부 다 이런 파랑색 친환경적인 색깔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에 처음에 시동을 걸 때도 이런 스타트 버튼도 굉장히 파랑색으로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저는 되게 이쁜 것 같아요. 앞에 바뀐 디스플레이 화면이나 어떠한 또 전기차만의 매력을 또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트림 자체도 굉장히 또 아름답게 형성되어 있고 하만카동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 이 열에 앉았는데 지금 현재 이 M팩이다 보니까 이 뒤에 이 위에 있는 헤드라이너 부분도 굉장히 검정색으로 블랙으로 들어갔고요. 이게 지금 4시리즈입니다. 4시리즈 기반으로 만든 차량인데 제가 지금 이렇게 앉았을 때 공간이 좁지 않고요. 굉장히 많은 여유 공간이 들어가져 있고요. 또 지금 i4도 이렇게 컵홀더 기능도 이렇게 탑재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뒤에 탔을 때 굉장히 편하고요. 보통 한 4인 기준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엠블럼이 50주년 마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쪽으로 보시면은 이러한 그릴 자체가 기존 모델과는 다르게 이렇게 디자인돼서 나오고 있고요. 또한 이쪽에 보시면은 레이더 센서가 이쪽에 달려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라이트를 좀 빠르게 가볼까요? 라이트 부분은 레이저 라이트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BMW 레이저 라이트가 탑재되어 있어서 굉장히 또 아름답게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이 파란색이 달려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많이 광고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한국 타이어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브레이크 캘리퍼는 파란색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타이어 사이즈 같은 경우 245, 40, 19인치
19인치 휠이 탑재되어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이러한 또 앞에 50주년 마크까지 같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릴 색과 동일하게 약간 세륨 그레이 색깔이죠. 이런 것도 또 이 i4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서라운드 뷰 기능은 여기 보시면은 탑재되어 있습니다. i4는 이렇게 서라운드 뷰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는 점이 이 사이드 미러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 도어 컵. 여기 보시면은 이 손잡이 부분이 원래는 이렇게 여는 건데 이거는 이렇게 열어서 문을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거고요. 이건 컴포트 액세스 기능입니다. 프레임 리스 도어라서 여기에 이제 장착되어 있는 건 없고요. 이러한 프레임 리스 도어이기 때문에 또 그랑쿠페의 어떤 본연의 맛을 잊지 않고 나오고 있는 i4 M50 그랑쿠페 모델입니다. 굉장히 오늘 또 시끄럽게 또 전시장이 굉장히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라이트를 설명드리겠는데요. 4 시리즈 같은 경우는 약간 이런 식으로 V자 형태 같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을 좀 받아보시고,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는 삶의 체험 현장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기존 4 시리즈랑은 동일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위쪽에 보시면 M50이라고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 보시면은 이런 리어 스포일러까지 달려있기 때문에 i4 M50의 어떠한 매력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딱 보시면 이 엠블럼, 이렇게 엠블럼 마크 50주년 마크가 탑재되어 있는 i4 M50 모델인데 굉장히 만족해 하시는 고객님의 모습을 보니까 제가 몹시 흥분됩니다. 굉장히 시끄러운 와중에서도 제가 이렇게 리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극한 상황입니다. 이 전기차는 여기 뒤에 머플러가 없죠, 여러분? 있다고요? 없죠. 배터리로 가는 차인데 전기인데 머플러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부분도 다 세륨 그레이로 들어가져 있어서 굉장히 또 고급스러움을 한층 더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트렁크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아, 트렁크를 여니까 어때요? 굉장히 또 트렁크의 공간 자체가 C필러랑 같이 열리다 보니까 더 넓어 보이는 효과도 있고, 제가 아까 전에 고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골프백을 두 개를 넣어봤는데 골프백 두 개가 넉넉하게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i4 M50 그랑쿠페에 대해서 리뷰를 도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짧은 순간이었지만 좀 알찬 구성으로 제가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포인트만 잡았습니다. 딱딱딱딱 뭐가 바뀌었는지 여러분들 그런 걸 보시고 연락 주시면, 혹여나 이 i4 말고도 다른 차가 궁금하시다면 연락을 주시면 제가 좋은 정보로 안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동동카 채널의 이재동 과장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빨리 가보겠습니다. 뚜두두두.